오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만나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골라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, 또 세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, 그 마지막으로 영우 DSP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중에서도 특히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현대건설이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해 보이는데요.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초 7조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 수주를 좀 달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. 한남 3구역이나 청담구역을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특히나 최근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. 네옴시티라는 것은 사우디에서 640조 규모의 신도시를 좀 재건하는 부분인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현대건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규모의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발표가 된 부분 중에서 11월 달에 한국과 사우디의 정상회담이 놓여 있고 현재 국토부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해외 수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통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장기적인 추세에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하단 중심가까지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가격은 아직도 저렴한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. 그 점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LG 디스플레이는 LCD OLED 패널을 제작하는 업체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. 하지만 최근 주가는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. 저가형 중국 LCD에 이로 인해서 2분기 실적까지도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좀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모습인데요. 앞으로는 LCD에서 OLED 쪽으로 산업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투명 OLED에 대한 패널 시장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으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그 점들 좀 참고해 보신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오늘 현대건설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